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자, 주말에는 조선사 나가겠습니다. 오늘 좀 정리까지 하면서 이제 새로운 왕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옷이 조금 저도 신경이 쓰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건들거리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했고요. 이성계 둘째 아들 정종이 이방원에 의해서 잠깐 왕을 하다가 왕을 선위해가지고 이제 태종 이방원에게까지 왕이 왔고,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 세종대왕이 계셨고, 세종의 큰아들이 당연히 문종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1대, 2대, 3대, 4대, 5대 왕이고 6대 왕이 단종이었습니다. 근데 단종 자기 조카를 상왕으로 몰아내고 왕자리를 빼앗아간 게 세조였죠. 이 세조 관련 영상을 상당히 많이 촬영했습니다. 개유정난 이야기했고, 세조 vs 올 오브 댐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사륙신과 단종 이야기했고, 세조의 여러 공신들, 뭐 신숙주 한 명에까지 4개 영상이 촬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조는 단종을 노상굴로 몰아서 이제 죽여버렸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세조가 자기 공신들 관리를 정말 잘했다는 말씀도 드렸죠. 공신과 술도 마시다가 감옥에도 넣었다가 공신들을 들었다가 놨다가. 그렇지만 개유정난 공신과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목숨을 함께 걸어준 공신들에게는 의리를요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조가 개유정난 선고하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웠던 그 척신들을 훈구척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 신숙주나 한 명의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압구정도. 이 훈구파들이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소유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왜 또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이게 약간 경제사라고 하면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조선이 공때기 직전에 공양왕 때 과전법이라는 관료에게 이제 월급 주는 거예요. 관료가 세금을 대신 어떤 토지에서 걷어가는 권한을 수조권인데, 국가는 국역에 종사한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건데, 과전법은 전현직 관료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했는데, 세조가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조 꼬라지 장난이 아니야. 전직 관료면 세종과 문종과 단종에 가려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관료니까, 나는 나를 지지했던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주겠어. 그러면 세조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공신들, 와 만세, 역시 우리 왕 정말 우리만을 위하신다 하고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좋아하셨을? 왜 내가 존댓말을 해? 좋아했을 것 같아? 오호이, 여러분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주겠다는 거는 지금 공무원들 연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현직 관료들 입장에서 내가 지금 공직에 있으니까 수조권을 받지만 퇴직하고 나면 뭐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냐, 불안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을 때 내 소유의 토지를 만들어놔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요 지주화되면서 관료들은 지주로 변해가요. 대농장을 소유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백성들의 삶은 솔직히 크게 나아진 바가 없습니다. 왕권이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분이 댓글로 왜 정근대사에는 왕권이 강해져야만 좋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역사에서는 군주시대에 왕권이 강해지면 백성들의 삶이 분명히 안정이 됩니다. 뭐 연상군처럼 미친 폭군이 나와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이상, 왕이 왕권을 강화시켰다는 건 왕권을 위협할 만한 기득권 세력들의 힘을 뺐다는 거고, 바로 이 기득권 세력들, 권력 잡고 있었던 이 새끼들이 백성을 힘들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려사를 보더라도 광종이 호족을 견제하는 과제에서 노비 안건법, 노비들을 풀어주잖아요. 자유민 만들어주잖아요. 공민왕이 고문세족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민변정사업, 토지를 고문세족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하고 거기는 노비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주려고 하고, 태종이방원의 노비변정사업도 벌써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정근대 사회에는 왕권이 강화되면 백성들 삶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실은 지금 이 시기가 다 15세기이기 때문에 15세기 조선은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15세기 조선은 세계 12, 20위권 안에 드는 국가이지 않았을까? 16세기부터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고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그때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어야 해. 근데 그게 17, 18, 19세기까지 유지되면서 조선이 마탱이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15세기 세조가 공신들을 이야기를, 이제 새로운 공신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조가 개유정난으로 김종수 죽이고 권력 잡았을 때의 공신과 왕이 될 때의 공신이 있어요. 세조가 왕이 되게끔 도와줬던 공신. 그런데 세조 때 이시의 난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 이시의 난을 진압했던 총사령관 이중과 그 다음 강순이라는 아주 노장군과 그 유명한 남이장군, 이들이 이제 신공신이 되는데, 이 신공신들이 얼마나 이뻤는지 세조가
정치이긴 하지만 구성군 이준 나이가 28살인데 28살짜리한테 영의정 시켜버립니다. 그럼 신숙주하고 한 명의 구공신들 바보 되는 거 아니야. 26살짜리 남이 장군에게 병조판서 맡겨버립니다.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구성군 이준도 그렇고 근데 이준은 참 처신을 잘해요. 혹시나 오해받을까봐 항상 겸손했고. 근데 남이를 또 세조가 진짜 아꼈거든. 이 남이 장군이 누굽니까? 태종의 외손자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남이 장군이 이시의 난을 진압할 때도요. 그 남이 장군 무력이 한 90 가까이 됐던 것 같아. 그리고 압록강 넘어서 또 여진족 정벌하고요. 오죽 잘났으면 26살에 병조판서를 했겠냐고. 세조의 아들이 보기에도 질투가 날 정도로 남이가 큰 권력을 갖습니다. 남이 장군의 유명한 시 있잖아.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에게 먹여 없애고 산의 나이 20세에 세상을 편안케 하지 못하면 어찌 산해라 할 수 있으리요. 와, 이 멋있는 시 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세조가 단종을 죽였기 때문에 단종의 친엄마 현덕왕후가 꿈에 나와가지고 침을 뱉었고 그 침 맞은 자리에 종기가 생겨서 세조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설로는 그 침 맞고 나서 바로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세조의 큰아들은 단종보다 살짝 먼저 죽습니다. 이제 세조 큰아들이 이제 누가 되냐면 왕이 아니니까 흰색으로 쓸게요. 의경세자예요. 의경세자가 20살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의경세자가 죽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세조를 손가락질하죠. 네가 네 조카 그렇게 피눈물 나게 하더니 네 아들 먼저 앞세우는구나 하고 의경세자가 딱 20살에 죽어버리고요. 의경세자보다 12살이나 어렸던 8살짜리 세조의 둘째가 이제 세자가 됐다가 세조가 갑자기 죽으니까 이제 얘가 왕이 되는데 세조가 자기 죽기 하루 전날 왕을 예종에게 선위를 해요. 그래놓고 자기가 구공신 견제한다고 구성군 이준이나 강순이나 아니면 남이 같은 이렇게 신공신들을 우대해서 키워놨는데 영의정 이준과 아니면 병조판서 남이의 힘이 너무 클까봐 그래서 혹시 어린 예종을 무시하고 이들이 권력을 가져갈까봐 두려웠던 세조는 한 명이나 신숙주 이제 나이 다 60 뭐 가까이 되고 넘었고 막 그러니까 큰 욕심도 없고 그러니까 믿을만 하잖아. 그래서 한 명이나 신숙주 같은 구공신들을요 원상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재상하고 비슷한 말이죠. 나라의 오래된 뭐 재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왕을 이렇게 보위케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세조는 죽고 예종이 왕이 됐는데 야 오늘 이제 이왕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예종이 재위가 1년 3개월밖에 안 돼요.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종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인종이 8개월이기 때문에 재위기간 짧기로는 두 번째인데 앞에는 세조가 있고 뒤에는 성종이 있고 그 다음엔 연산군이 있다 보니까 이 시기 뭐 드라마를 하더라도 잠깐 건너뛰는 왕이죠. 주인공일 수가 없어요. 영화에서는 이 예종을 주인공으로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임금님의 사건 수첩 맞아요 이거? 그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나왔던 혹시 그 영화 보셨으면 여러분 이성균 거기 영화 내에서 극중 예종 역할인데 한번 역을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아주 꼬라지죠. 예종이 1년 3개월 만에 날아가 버리고 앞에 세조에 묻히고 성종과 연산군에 묻혀서 그렇지 성질 꼬라지 더러웠습니다. 세자 시절에는 공부도 잘하고 착했기 때문에 당시 관료들이 문종 같은 왕이 되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조의 공신들조차도 세조를 왕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세조가 의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호의호식을 누리면서도 왕이었던 세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신하 관료들은 당연히 이런 왕들이 좋은 거예요. 세종이나 문종 같은 왕이. 세조처럼 이리 와 씨 말 그따위 할 거야 막 이런 왕들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바라봤는데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사안 가지고 원상들과 부딪힙니다. 첫 번째 사항이 뭐였겠습니까? 세조가 죽으니까 세조에게 묘호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묘호가 뭘로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냐면 신종으로 가자. 그런데 예종이 아니야 내 아버지는 위대하셨어. 그 종자보다도 조자를 붙이고 싶어. 지금 왕들 보십시오. 다 종이잖아요. 누구만 조예요? 태조. 건국자에게만 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조가 뭡니까? 종이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큰 공이 있으면 조고 덕이 있으면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거고 어찌어찌해서 왕자리를 쟁취해내면 조고 아니면 세자로서 왕을 이어받았다 그러면 종 이것도 맞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나라의 뭐 국난을 완전히 극복해내거나 당이 나라 건국자는 또 조라는 시호를 붙이는 건데 일반적으로 솔직히 왕들은요 종보다는 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종이 그 나이 먹은 한 명이라 신숙주나 다 신종이라는 묘호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웃기지 마 조자 붙여 그래서 세조로 바로 고집 부려가지고 아버지를 세조로 만든 게 예종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선란 나라는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는 다 존경하고 사랑하잖아 아버지 묘 를 전부 다 막 영종에서 영조로 바꿔버리고 선종에서 선조로 바꿔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좀 알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공신들하고 예종하고 사이가 점점 안 좋아져요. 원상들 입장에서 어이씨 어린 놈이 특히 이 예종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한 명에는 땡큐야. 왜냐하면 한 명의 사위가 예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종이 12살 됐을 때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12살짜리가 애아빠가 돼요. 락에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예종이 성조숙증이 있었다 뭐 이런 말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애를 낳다가 한 명의 딸이 죽어요. 그러니까 역시 세상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단종 불사하게 하고 그런데 한 명이 너도 딸을 먼저 앞세우는구나 이랬다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 갓난아이마저 3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애가 예종의 장인이긴 장인이지만 예종이 한 명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예종이 뭘 해버리냐면 자기가 세자 시절에 자기 아빠 세조가 남이를 너무 아끼는 게 기분이 나빴거든. 그리고 남이가 좀 건방졌어. 시도 그렇잖아. 사내 나이 20세에 세상을 편안케 하지 못하면 어찌 사내라 할 수 있으리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조선사에 고자질의 대가라는 새끼가 있습니다. 이 새끼 유자강. 이 유자강 이 새끼가 남이가 이런 시를 썼어요 라고 하면서 사내 나이 20세에 세상을 편안케 못하면 미평국을 미득국 나라를 얻지 못하면 라고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지고 예종에게 일러 바쳤다. 물론 이건 야사이긴 합니다만. 미평국, 미득국. 여러분, 일개 장군이 나라를 얻지 못하면 이거는 쿠데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그래서 남이 장군의 쿠데타 시도가 있다는 걸 유자강이 예종에게 고자질했고, 이래서 남이를 죽여버리죠. 아,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남이가 그렇게 죽는 과정에서 당시 영의정이었던 강순이라는 나이가 70이 다 된, 70이 넘었던가? 하여간 같이 신공신이에요, 세조 때. 같이 이시의 난을 진압했다고. 근데 남이가 그렇게 국문장에 끌려와가지고 의금부에서 막 고문 당하고 있는데 영의정 강순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남이가 열받았나 봐. 당신은 물론 내 나이로는 할아버지뻘이지만 우리는 같은 신공신이었고 내가, 반역에 의도가 없음을 당신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영의정으로서 당신이 나를 구해주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남이지가 고문당하다가 저기 있는 저 강순 영의정도 저와 함께 이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그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순은 얼마나 억울해. 깜짝 놀라. 아이고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 노인네를요 권장을 쳐버리니까 권장 몇 대 맞더니 예 그냥 얼른 죽여주십시오. 제가 남이랑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순이 너는 네 혼자 죽을 것이지 왜 나까지 따라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나 혼자 죽긴 너무 억울하다 너 같은 노인네 내가 하나 끌고 들어가야 억울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종이 얼마나 여러분 19살짜리가 여러분 연산군도 왕이 되자마자 바로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몇 년간은 그래도 좀 좋은 왕이 돼보려고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좀 조심했는지 모르겠지만 무호사가 연산군이 왕이 되고 나서 4년 후에 터지는 사화거든요. 예종 왕이 되자마자 내 아빠 세조로 해하고 구공신들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자기 아빠 세조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이 장군과 영의정 할아버지. 막말로 예종이 남이 죽이는 것도 남이도 억울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속 신앙 무당들이 가장 숭배하는 장군이 관우하고 채영하고 남이 장군 아닙니까? 남이 장군의 시신이 잠깐 저 어디 섬에 있었다고 해서 그 섬 이름이 남이섬이 되는 거 아니야. 남이 장군의 실제 묘는 화성군에 있습니다. 근데 1970년대인가 남이 장군 묘를 이장하려고 이렇게 묘를 열었더니 남이 장군 시신이 썩지 않은 태로 발견됐다라는 이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신에 대한 사진을 찍냐 못 찍냐 막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시끄러웠다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사진을 안 찍고 그냥 묘를 이장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억울했으면 시신이 400년 동안 안 썩었겠냐고 거의 500년 동안. 그런데 이 강순이 죄 없으면 예종도 알아요. 그래놓고도 영의정마저 죽여버립니다. 19살짜리가. 뭔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종은요. 진짜 만약에 왕을 더 오래 했더라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왕권 강화하는 걸 봤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잘 했을 수도 있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질은 제일 더러워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이 예종이 난 참 진짜 괜찮은 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분경이 뭐냐면 권력이 있고 관직에 있고 정승이나 판서직에 있으면 사람들이 좀 다 인사차 찾아오고 뇌물도 갖다 바치고 또 그러면 한명이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하잖아. 이 분경 금지법을 내려버립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세조 때 개국 공신들 권력자들 집에 파리 날리는 거지. 뜨아예요. 왜냐면 그걸로 다 돈을 벌어먹고 살았단 말이야. 공직자 새끼들이.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안 돼야 되잖아요. 그 분경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게 여러분 이런 왕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조선시대는요. 의뢰 다 그냥 공신 집에 권력자 집에 사람들 찾아가고 하는 거를 그냥 그러니 하고 왕도 묵인하고 살아왔는데 이 19살째 예종이 야 관직자들 집에 함부로 사람 뭐 찾아가지 마. 뭐 들고 가는 새끼 있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거 발표한 거 아닙니까? 분경 금지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대야 19살째인데 성질 꼬라지 더럽던 왕입니다. 그래서 후물에 죽어. 그래서 의심스러워. 죽이지 않았을까? 누가요? 한 명의 신숙주도 묵인했을 수도 있고 한 명이랑 사사건건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니 갑자기 건강했던 예종이 발이 좀 불편했어. 아니 죽기 전날에도 엄마한테 무난 인사드리고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랬어. 이거 족질라고 이야기해요. 발 좀 아팠던 왕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어? 20살짜리가?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단종처럼 17살에 말도 안 되게 세조가 의도를 가지고 죽이지 않는 이상 병에 걸려서 죽은 가장 어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종은 거의 독살로 보죠. 독살설이 아주 농후하죠. 왜냐하면 한겨울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시신이 온 시신이 새까매졌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일설에는 뭐 패혈증이지 않았냐, 뭐 병균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충분히 독살일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예종이 또 억울한 게 그렇게 19살짜리가 똑똑해가지고요. 그 남이장군 죽여버리고 영의정 강순 죽여버리고 공신들의 분경을 금지시키고 이거 보통 못합니다. 19살짜리들이. 그걸 다 하고 20살에 죽었는데 예종이 죽었으면 예종 아들이 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종 아들이 제한대군이에요. 근데 제한대군 4살이기 때문에 왕하기가 어려워. 그럼 이제 왕이 어디로 가야 되냐? 원래는 의경세자가 살아있었으면 의경세자가 왕을 해야 되죠. 의경세자 큰아들이 월산대군이에요. 둘째 아들이 자을산군인데 갑자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왕을 하면 얘 셋중인데 원래 얘가 제일 맞는 거죠. 왕의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4살이니까 좀 어리다. 그래 그럴 수 있다 쳐. 그 다음엔 누가 해야 돼요? 월산대군으로 가야 되죠. 근데 갑자기 자을산군이 왕이 됩니다. 이 친구가 바로 누구예요? 성종이에요. 그럼 왜 또 자을산군이 왕이 됐냐? 예종에게 자기 딸을 한명애가 시집보냈는데 그 딸은 일찍 죽었고 그 다음 자을산군에게도 한명애가 자기 딸을 시집보냅니다. 여기 자을산군 부인하고 예종 부인하고는 서로 자매간인데 숙모라고 불러야 되는 상황이죠. 내가 이 말씀 한번 드렸잖아. 고려시대 이자겸이 자기의 딸을 예종과 인종에게 각각 시집보낸 그 상황하고 뭐가 틀려? 한명애가 그래서 예종을 죽였다는 설이 일리가 있죠. 한명애의 자을산군의 부인이 한명애의 딸이었고 당시 얘를 다시 왕비로 만들려고 그래서 얘가 왕이 되면서 예종은 날아갑니다. 말 표현이 이상했대. 예종이 날라갔다는 표현이. 그러면서 이제 의경세자 부인이 그 유명한 인수대비죠. 그래서 인수대비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연산군이 헤딩해가지고 이제 죽어버린 인수대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조 부인이 정의왕후예요. 이 정의왕후가 예종 때도 수렴청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을산군이 왕이 됐을 때 제대로 수렴청정을 했죠. 수렴청정을 참 잘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가장 성질 더러울 뻔했던 왕. 왜?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저렇게 붙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성종이어야 되는데 성종이 재밌을 게 뭐가 있어요? 조선의 관료들이 볼 때는 세종보다 더욱더 뛰어난 성군입니다. 항상 경연했고 이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하고 바로 한 시간 할 감이 없어. 성종 아들 아 이 새끼는 어떤 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시간에 성종과 누구? 연산군을 같이 연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살았더라면 조선에서 가장 성질 더러운 왕으로 분명히 기억에 남았을 법한 어린 왕, 불쌍한 왕, 1년 3개월 만에 죽어버린 왕 예종 이야기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